오늘은 이제 선을 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참좀 특별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서는 청소년 사역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특별히 위기 청소년들 사역도 조금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것들을 베풀긴 베푸는데, 때로 배신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직 결혼을 이제 안 해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집 나온 친구들이 저희 집에 그렇게 많이 와요. 예. 집 나오시면 저희 집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 연락 주세요. 예, 제가 잡으러 갈게요. 네. 집은 가급적 나오지 마시고요. 집 나오면 개고생합니다. 여하튼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제 삶을 좀 보면서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누군가 저한테 그 질문을 해가지고 제 오래된 친구, 여자친구가 그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질문을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게 내가 왜 하고 있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역 처럼 보이는 게 사실 청소년 사역이거든요. 아무리 쏟아도 반응이 올까 말까. 네. 올까 말까 하는 진짜 그런 어려운 사역인데 내가 진짜 왜 하고 있지? 저는요, 그 질문이 올 때마다 명확하게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빚진 마음이 있어서. 어떤 빚진 마음이냐? 저에게 성경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삶으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물 하면 딱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 중에 한 분, 목사님 중에 한 분. 정진일 목사님이라고 제가 그 유튜브 제 채널에 보면 5월 15일 그 주간에 이제 제가 스승의 날 찾아갔던 그 은사님이 한분 계세요. 그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저에게 진짜 성경을 많이 보여주셨던 분. 제가 외롭고 힘들 때 유일하게 나에게 찾아와서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던 분. 사실 성경은 잘 알고 있는데도,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도, 이게 성경이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사람을 보면서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에서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 삶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예화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무면허 운전도 하고, 중학교 때 배달도 했었어요. UNI 피자 치킨이라고. 지금도 사장님 건강하신지 모르겠는데, 피자랑 치킨, 집이 그때 싫어가지고 나와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요. 사람들은요, 다 저를 등지고, 이렇게 저를 미워하고, 제가 자꾸 나쁜 짓만 하니까, 저를 아예 이제 등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랑 놀던 친구들 외에는 거의 뭐 소통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마저도 저랑 이렇게 관계가 많이 틀어졌고, 묵묵히 뒤에서 이제 기도하셨던 게 우리 어머니. 하여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어떠함에 따라서 나를 대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맨날 죄만 짓고, 맨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한테 찾아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 목사님. 하루는 제가 그 무면허 운전했을 때도요, 그 목사님이 난리를 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걸렸거든요. 교회차 운전하다가. 이게 영혼들이 너무 지쳐 보여가지고 영혼들 드라이브를 시켜주고 싶어서 이게 청소년인 제가 중학교 3학년인 제가 교회 차를 이렇게 딱 세볐어요.
그래가지고 선을 넘었죠. 잘못된 선을 넘었죠. 그래가지고 몇 번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혼들을 불렀죠. 이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지쳐있는 영혼들을 나와라. 내가 출애굽 시켜주겠다. 그래서 태웠죠, 차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네를 쫙 돌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대박인 게 앞에 차가 안 가가지고 빵빵 그랬는데 그게 담임 목사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님한테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막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 목사님도 욕을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이요, 저한테는 내가 너를 사랑으로 덮노라, 나도 그랬어,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바로 욕부터 갈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 데미지 막 누리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한 잘못인데 나를 담당하고 있다는 그분이 나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와가지고 허리 숙여 사과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저는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앞장서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도 다 케어하면서 섬세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더 대단한 건요, 이분이 진짜 제가 그 뒤로 운전을 끊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뒤로도요, 이분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요,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하면 제 안에서 또 다른 이 반항심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반항심이 생겨서 또 똑같은 짓을 저질렀을 텐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고등학생인데 수련회를 데리고 갔어요. 수련회를 데리고 가서 너 참여해, 이게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방법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수련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뭘 시켰냐면, 장소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해요. 대전에 있는 목원대학교였는데 채플실이랑 이제 기숙사랑 거리가 꽤 멀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차키를 주면서 너가 의전 담당이라는 거예요. 의전 담당이 뭔지 알아요? 강사님들이 오시면 차로 이제 강당까지 모셔다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몇 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런 방법으로 제가 하고 싶은 욕구들을 덮어가면서 계속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방법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분 왜 이렇게 해주시지? 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나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데 도움이 됐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는 되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선을 넘어야 되는데, 사랑의 선을 넘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여러분들이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고 사랑에 대하여서는 선을 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그런 삶의 태도인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사실 이걸 생각해보면요,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떠오르죠. 그리고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인물이 그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룻기는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 최초로 성경의 이름으로 등극한 게 룻기 처음이에요. 에스더서도 있지만 에스더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요,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방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스토리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발견하고,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이 선을 넘는 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캐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 1장을 한번 초반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이 지금 성경의 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당시랑은 좀 다릅니다. 성경의 배경은요,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상황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정치적인 혼란의 시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한 장만 앞으로 딱 넘겨보면 사사기 21장이 나와요. 거기에 21장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자기 지멋대로 다 살았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죄다 지어가면서 정말 죄도 창조적으로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 계속 배웠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주세요. 깨달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실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돼 있죠.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뭔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베트, 집, 레헴, 빵. 뭐예요? 빵집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가게, 그 집이 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축복을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지금 빵이 말라버리고 꿀이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죠.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이 모압은요, 이방 땅입니다. 어떻게, 왜 갔냐면,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우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살 길을 찾아가지고, 풍족한 상황 가운데서 그짐다 싸들고, 이방 땅으로 갔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풍족했냐? 그 증거가 어디냐면 1장 21절인가 나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기 나오죠. 풍족한 상황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어 돌아오게 됐다고 이제 1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비어 돌아오게 됩니까? 상황을 한번 2절부터 볼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래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여기 룻기는요, 여러분, 워드플레이를 잘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엘리엘리 사막다니라는 말 알죠? 예수님의 가상 칠언 중에 한 말인데, 거기에 엘리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 그쵸? 엘리멜렉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 드림을 꿈꾸면서. 그러면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다 하고 했는데 3절에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갔어요. 근데 나오미의 남편 누가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상황 겁나 절망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세상이 보기에 저주받은 상황의 모습일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남자가 다 끊겼거든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채워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상은요, 사랑에 조건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사랑에 늘 조건이 붙는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쟤랑 어울리고 싶어 하는 그거는 대부분 그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외향적인, 외모적인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다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 나옴이라는 사람은 지금 그 모든 조건을 다 잃었어요. 풍족한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남겨줄 유산조차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다 잃었어요, 아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베들레헴에 다시 떡이 생긴 거예요. 이름값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짐 싸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두 며느리랑 이 나오미가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야 너희들 할 만큼 했다. 나 너희들이 나 같은 사람하고 지금까지 머물러주고 내 곁에 머물러주고 함께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너도 고향의 집으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너가 새로 뭐 재혼을 하든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나랑 같이 가면 너 엄청 고생할 거야. 이런 내용들을 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그 루시라는 여인에게 그리고 이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8절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요 이 선대라는 단어에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이 선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일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에요. 선을 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나오미라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다 잃었어요. 근데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내 곁에 머물러 줬어요. 그런 행동을 가지고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다. 너희들이 나를 헤세드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 인애, 뭐 자비 이런 뜻으로 되게 많이 다양하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무엇을 나타내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런 다함 없는 그런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포기도 실패도 없는 그 사랑을 너가 나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하면 선을 넘는 그리스도인, 선을 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나에게 이만큼을 주면 나도 이만큼을 줘야 돼. 이것을 사랑이라고 세상이 정해놨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요 선을 우리는 지키기도 빠듯한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선을 넘어서 사랑한 거예요. 의무는 100이에요. 사랑에 대한 의무는 100인데 그것을 넘어서 이 사람은요 130, 200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선을 넘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이 계속 떠올라요. 우리는 이미 이 나오미가 누렸던 이 선대함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자격 있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셨나요? 자격 없었어요.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게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보면요 우리 자격 진짜 없어요. 출발부터가 틀렸어요. 아버지는 내 인생이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돈만 주고 비켜주세요. 내 인생에서 제발 좀 사라져주세요. 내 인생에 관여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보같이 아버지가 돈을 내어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죄는요 계속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속여요 계속. 죄를 더 짓게 만들어요.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요. 돼지가 먹는 돼지 밥까지도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정말 궁핍한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돌아오죠. 오늘 앞에 있는 내용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기서 정말 감동되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본즉 거리가 먼데도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달려와 주시는 거예요. 선을 넘었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저기서 오고 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랑으로 굳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는 뛰지 않았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뛰지 않았어요. 뒤침지고 오늘날로 하면 이 양반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녔다고요. 근데요 그 아버지가 뛰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 사랑의 선을 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서로 사랑이라는 그 기준만 지켜도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요 그 선을 넘었어요. 뭐까지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저 사람이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몇 리를 같이 가래요? 10리를 같이 가래요. 왼뺨을 맞으면요 뭐를 대래요? 그 사람 왼뺨을 우린 죽여요. 진짜 아작내죠. 내가 맞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달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룻은요 나오미한테 뭐가 떨어질까 봐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것을 했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 한 명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막 불효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사실상 당연하잖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갔어요. 근데 한 명, 룻은 그를 붙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붙쫓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달라붙다, 밀착하여 달라붙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사상, 어머니의 종교, 모든 것들을 본받겠다는 룻의 전적인 동조, 동의, 그것을 이제 포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는 거죠. 그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그러면서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가지 않았냐. 너도 다시 따라가라. 이렇게 15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여기 라임 진짜 쩔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뭐 이러면서 라임이 진짜 기가 막혀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면서 막 그 갑자기 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머무신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 사람은요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할 때 이 머무신다는 표현이 임시적으로 머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임시적으로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녀도 나는 어머니 곁에 머물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 어머니를 통하여서 배웠던, 어머니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고 어머니에게 선을 넘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뭐 얘기하고 또 굳게 결심하는 내용들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죠. 사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아주 우리가 깨달을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시간에는요 제가 꼭 여러분들하고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을 저는 강권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선을 넘는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조건에 따라서 사랑을 하냐 마냐를 결정하죠. 너 이거 가방 사주면 너 나 사랑하는 거야. 이게 암묵적으로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암묵적으로 그것들을 강요하면서 잘못된 사랑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조건 때문에 계속해서 만나고,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 사랑을 이용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세상은. 근데 여기서 그 찐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인생을 보니까 나도 이 인생에 동의하고 나도 이 인생을 누리고 싶다라는 결심이 생깁니다. 거기에는요, 상황과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돈이 있건 없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조건이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사랑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선도 못 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주어졌을 때 일반적인 사랑의 개념조차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삶이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선을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룻과 같은 여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청소년 사역을 왜 하냐 물어본다면 저는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사랑의 빚진 자거든요. 예수님이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셨거든요. 예수님이요, 저같이 진짜 형편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맨날 죄만 짓고 사고만 치고 맨날 주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인 저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넘쳐나네, 넘쳐나네. 그래서 넘쳐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흐르는 거죠.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 없는 그곳에 내가 내 안에 넘친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합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냐면요, 일단 하나님이 이 안에 없는 모습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윤리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착한 일 하자. 네. 갑자기 교장선생님 됐어요. 누가 들어가시고. 네. 여러분,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 룻을 통하여서, 이 룻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모습을 룻이라는 한 인물, 이 주연 배우를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원하세요. 선을 넘는 사랑. 세상에서는 100이라는 의무를 다하면 잘했다 박수 쳐주지만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넘는 인애를 원하세요. 인자를 원하세요. 헤세드를 원하세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의 아들, 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인자가 헤세드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은데,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비유 맞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이 막 드니까 하나님을 이제 뭔가 이렇게 비유 맞춰가지고 마음을 다시 돌이키려고 이제 알량한 방법들을 이제 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면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예배 시간만큼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딱 여기서 제대로 드려주는 거예요. 1년 된 송아지는요, 이 제사규례에 딱 맞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거 좋아하실까? 이런 기분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요거 해주면 좀 또 이렇게 넘어오실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시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까? 마음을 돌이켜 주실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말씀, 그게 뭐냐면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미 너희에게 알려줬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의 그 범위, 하나님 사랑의 그 범위는 뭐냐면 인자를 사랑해야 돼. 인애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선을 넘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이 삶에서 이 말씀을 순종의 열매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 많이 배우고 많이 머리에 채우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숙제로 다가와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배우면 배울수록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내야 되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채우려면요, 신학교 공부를 그냥 채우기만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하나하나 배움을 하면 할수록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살아내? 우리가 이런 좀 고민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강권하고 있어요. 세상에 사랑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요, 거리두기 이미 우리 잘하고 있었어요. 정서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너무 탁월하게 했어요. 이미 문화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혼밥 이런 문화들이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끼리끼리 문화 얼마나 거리두기 잘 됐습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거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방역을 지켜가는 그 방법으로 나온 거지, 이미 우리는 삶 속에서 거리 두며 살았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존심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이렇게 다가가면 너무 찌질해 보이진 않을까?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달려올 때는요, 뭐 최면, 뭐 자존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들어와서 그냥 받아주기만 해도 돼요. 근데 어디 또 여기서 하나님이 선을 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마을 잔치하자. 요즘 같았으면요, 이렇게 죄짓고 돌아온 자녀들이 왔을 때 빠따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기만 하면 이제 바로 그냥 아장 내려고.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선을 넘는 계속.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죄로 죽었다가 이제는 다시 살았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잔치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돈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한 것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음 주에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자신은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한테 헤세드를 베풀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그걸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말씀은 묶기는 담아내고 있어요. 궁금하시다면 먼저 읽어보셔도 좋고요. 다음 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